자식들을 다 뒤집었다. 계속 알아라고. 자식들 목을 다 잡았다고. 첫째, 둘째, 셋째 다. 어느 날부터인가 뭐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떤 남자가 자꾸 쫓아다니고, 왜 그런가 막 무섭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은 제가 이렇게 말을 못하면 입이 근질근질거리고, 자꾸 말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병이 있으면 병이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월세방 전전긍긍 하다가 이제 거기서 일이 막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애들이 돌아가면서 피똥을 싸고, 처음 겪어보는 일이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아 이게 왜 그러지 받으라고는 했는데 형편은 안 되고, 그 제가 그때 그랬죠. 마음속으로 이제 제가 정 못 버티겠으니 제가 아프게 해주시고,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신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신굿을 할 형편도 아닌데 여기저기 이제 소개로 보게 되고 신을 받게 되고, 그래서 시작을 했죠. 이 길을 가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무당이 됐을 때는, 내림굿을 받았을 때는 작두까지 타고 이제 다 했는데, 뭐가 잘못된 건지, 굿이 잘못된 건지, 제가 잘못된 건지 자꾸 방황을 많이 너무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또 그 시은엄마하고 이제 깨지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하늘을 보면서 생각을 했죠. 많이 이렇게 있어갖고는 진짜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젠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고, 정말 제가 똑바로 올곧게 갈 수 있으면 좋은 선생님한테 정말로 내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신청을 해봐야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한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막 길을 찾았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내가 봤을 때 여기가 안 보여. 신이라고 본인은 이미 마음속에 선생님하고 다른 동상 이몽을 갖고 있다고, 신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면서 신을 받으면 뭐 재수가 있고 명도 이어가고 돈도 본인이 원하는 만큼 돈이 안 됐기 때문에 신도 안 되는 거야. 충분히 알아봤어야 되고,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면 어떻게 해서든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물어보고 신이다 하니까, 돈 마련해서 이래 하면 된다 하니까 본인은 했을 거고, 했는데 잘 안 됐을 거고, 자기가 생각하는 신과 그쪽에서 내려주는 신과 본인한테 오는 신이 합이 없으니까, 신명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무당은 너를 통해 돈을 벌자 하고 있고, 니는 이 신과 무당을 통해서 니가 뭘 하고자 하는 이 삼합의 트라이앵글이 안 맞다고. 제자다, 신감이다, 그렇다고 신을 받나? 내가 제자라 했지 너는 신 안 받으면 죽는다 했었나? 엄마야, 신감은 몸주 직성이 굉장히 센 신감이 있어. 이 몸주 신하고는 누구나 이렇게 신감은 다 있어. 사람은 이 신감에서 업이 들어와서 내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집안을 평화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신이 있고, 우리처럼 불림신이 있어. 그리고 업양신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정에다 신주단지 모셔놓고 비나리신이 있고, 다 틀린다고. 신마다 주특기가 다 틀리고, 아무리 네가 감을 갖고 있다 해도
그래, 어릴 때부터 예감 빠르고 직감 빠르고 꿈에 선몽 빠르고 네가 원치 않는데 꿈 주고 이 집에 시집 오니까 이 남자도 신감이다 보니 자식도 신감을 넣다 보니 신의 화랑광풍이 억수로 셌겠지. 제가 이제 많이 막 혼란스럽고 괴롭고 하니까 스님도 찾아보고 산에 가서 기도도 해보고 뭐 받아야 된다고는 하고 안 받는다고 안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여력이 없었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기도를 들어가라 그래서 기도를 해보고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집안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 그 사람들이 신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본인은 그래서, 아, 이 신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신의 기도를 해보든, 절에 가보든, 무당을 만나보든, 어쨌든 본인들은 열심히 해본다고 했잖아. 진짜 이 방송 보는 사람도 좀 느꼈으면 좋겠다. 신은 요만큼이고, 신 벌은 이만큼이다. 모든 사람들한테. 신에서 시그널을 줄 때는 이 벌을 벗기지 않으면 너희들이 다치고, 벌 받고, 그래서 그런 명운의 땜을 계속 겪게 되니, 그래, 신을 찾기는 바다에 모래 아래 바늘 찾기랑 똑같아. 근데 너를 보면, 신랑도 제자고 너도 제자인 거는 맞아. 신랑 집에는 신주단지 모셔놓고 옛날부터 간신칠성 엄청나게 많이 빌었다, 용궁에다가. 그 쉽게 말하면 팩트는 너와 너의 신랑 사이에 신이 있단 말이야. 이 신에서 티격, 합의가 전혀 없다. 그래서 네가 신을 찾을 때마다 너를 때렸고, 신을 찾을 때마다 뒤집어 놨고, 어떻게 할 때마다 자식들을 다 뒤집었다. 계속 알아라고. 근데 한 번도 신랑 집에 조상이 됐든 신이 됐든 찾아준 적이 없다. 왜 친정신을 이집 구석까지 다 끌고 와갖고 새끼를 세 명이나 낳았는데 아직도 친정신 얘기를 안 해. 친정집 조상을 얘기하고. 그러니 너보고 깨우치라고 자식들 목을 다 잡았다고. 첫째, 둘째, 셋째 다. 돌아가면서 네가 이래도 몰라? 그래서 둘째야 목도 잡고 셋째야 목도 잡고 신랑 신감, 막내 신감, 너 신감. 그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더 많은 기조로 이렇게 조상이 됐든 신이 됐든 이 풍화 바람을 느끼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차례차례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하나씩 풀어서 엄마가 어떻게 가야 되고 아들이 저 신감을 어떻게 걷어야 되고 옛날에 이 신랑 집에 모셔놨던 신주를 어떻게 모시면서 공이라도 닦고 신의 바람을 재워서 저 아이들이 무사히 성군으로 자랄 수 있게끔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은 제대로 판단을 내야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밖에 할수 없는 너를 보니 죽여볼까, 살려볼까? 신을 알아. 알려면 똑바로 알아보고, 어릴 때부터 예감 빤하고 직감 빤하고 꿈에 선몽 주고, 너 명구하라고 주는 신이야, 명. 생명 길게, 급살 맞지 말고, 가정 안에 파살 놓지 말고, 자식들 하지 말라고, 준들 이해하고, 받들고 갈 그릇이 되냐고, 본인들이. 신감이면 뭐하노? 그릇이 안 되는데. 그럼 나 자신이 어디서부터 잘못했던가를 생각을 했었어야 되잖아. 왜 나는 있는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났는가? 내 사주팔자는 왜 이런가? 어떤 게 부딪히는 거고, 어떤 게 좋은 거고, 어찌해야 기운을 다루는 건가? 첫 번째는 다섯 명의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한 거고, 그 위에 신이 있는 건데, 행복하고 건강한 거는 없고, 똥태 망태를 만들어놓고, 그 위에 신 오라면 네 같으면 가고 싶겠나? 오늘날의 이시가든 정신명당에 조상출창 왕래를 놓던 부정이고 신당을 차렸다고 맸던 부정이고 내 모셨다고 태송의 부정이고 꿈에 선몽 놓자 자몽 놓던 부정이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차례차례 제차례로 영장님네 부정님네 거들 한번 가봅시다.
옛다. 예. 오늘날에 이 시간은 정시명당에 예. 부정영정을 거짜하니 예. 오늘날에 부정할 마이 내가 되고 예. 부정각시 내 아니시리. 아하, 오늘날에 이 시간은 정시명당에 예. 아이고 얘야, 네가 제자해 보겠다고 네가 나를 아느냐? 부정각시나 부정할 마이를 모르는데 내 어찌 너의 부정한 것을 걷어줄 것이며. 아이고 나는야 삼도천에 어주월강의 길문을 열어서 예.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이다. 부정할 마이 와서 오늘 아이고 지가 신굿을 했다나요? 그것도 한두 번을 했다네요. 그래서 신을 내 모셨다네요. 모셔본들은 무슨 소용이 있고 한들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가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는데 이 부정 영적 끝에 예. 말썽엮고 구설을 엮고 일신에 고난지고 신안지고 예. 집집마다 가가 호호마다 예. 아이고 이 술 석잔을 받았는데 두 잔은 야 개판 5분 전이 돼버렸다 야. 예. 오늘 이 정성 끝에 이 한 잔이라도 받고 예. 부정한 길은 내가 열고 예. 영정한 길은 내가 열고 가자고 잠시 잠깐 들었었다. 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정시명당에 차례차례 제 차례로 부정한 것을 걷어줄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시랍니다. 아이고 이 시가전 정시명당을 둘러보니 용신에 업이 다 막혀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었다. 그래서 너희 이시가정의 시아버지, 시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지. 시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좀 살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 근데 이 시어머니가 신감이 있다 보니 이 집에 시집 와서 아이고 단골내 무당한테 안 갔다 소리 하지 말한다. 무엇을 빌어봐도 성불이 없고 산반 물반에 가서 빌어봐도 성불이 없고 그때부터 어머님한테 이렇게 꽁꽁 싸고 들어와서 이런 건 없다 하고 문 닫아 놓고 그렇게 살았다. 여기에 너의 목을 탁 잡고 무엇을 해도 안 편하고 해봐도 안 편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어머니 친정열에 제자가 났었다. 그래서 그 성수부리 말명할머니가 딱 들어와가지고 네가 뭘 한다 해도 뚜껑이 열리지 않고 끓기만 끓는다고 끓어서 넘쳐서 뚜껑이 탁 열려야 되는데 신의 선열이 탁 따져야 되는데 안 되고 그냥 잦아졌다 그래야 되나? 안에서 김이 다 빠져버렸다 그래야 되나? 그래 된 형국이다. 그래서 오늘날에 잠시 잠깐 이시가정의 가장 큰 용맥 이 용맥을 잡고 신의 혈기 신의 맥을 잡고 가야 그 다음에 고가 풀린다. 그래서 차례차례대로 이 벌자를 걷어줄 것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란다. 아이고 아이고 내가 이시가정에 증조 할머니 예. 내가 니를 알겠느냐 니가 나를 알겠느냐. 우리 이시가정이 시집 와서 나도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다. 이 할매가 앞을 가로막고 서 있으니까 너희 시어머니도 이런 거하고 타협 없다 하고 그래서 이 깐깐한 할머니는 누구한테 와있냐면 너희 신랑한테 와있다고. 좋기는 한데 네가 신을 받는다면 알아준다니까 할머니는 좋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너무 의심스럽고 너무 그런 거 하면 안 될 것 같고 귀신 신나라 까먹는다고 했었던 것 같다 신랑이. 그래서 홀딱 뒤집어놨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리고 여기에 지금 또 한 분이 더 계신다. 할매가 둘이라 했지. 그래요 할머니 둘이서 내가 난 자식이 최고다. 내가 난 자식이 최고다. 성씨는 같을란가 몰라도 배가 다르다 보니 그러니 요 때부터 꼬이기 시작해서 니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밖에 모르니까 시할매 때부터 이 조모 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니까 모든 조상들이 티격이 났다고. 그래서 이 할마씨 둘이서 야가 신을 받는다 하니까 1번 할매는 나를 받아야 된다 하고 2번 할매는
또 아니다 나를 받아야 된다 하고 둘이서 치고받고 싸움을 하니 너희 친정에서는 아이고 너희 다 해봐도 소용없다 어차피 야가 구슬할 때는 우리 이시 정시만 걸어놓고 하고 우리만 갈 거니까 제대로 어떤 조상도 제대로 못 풀고 신에서 앉으려고 하니 배가 뒤집히고 신에서 앉으려고 하니 배가 뒤집히고 했는 형국이라고 이 할매 둘이 하고 증조모 한 분 하고 이렇게 와서 계속 우리가 무당해야 된다고 종용을 하고 너희 정시가정에 할머니 하고 손길을 잡아 너희 외가에 할머니 하고 손길을 잡아 그래 할매가 몇 명이고 대여섯 명이 와서 진을 치고 있으니 네 마음에 뭘 해도 신 때문이다 다 신기가 있고 신감이 있다 보니까 각기 조상이 떡이 져가지고 성씨는 다르다 하나 너를 통과하고 아들을 통과하고 신랑을 통과하고 그 집 터전마전을 통과하니 돌아가면서 니 안 아프면 야 아프고 야 안 아프면 자 아프고 자 안 아프면 야 아프고 그러니 오늘날에 이래 너무 조상 내 조상 할 것 없이 제자가 개념이 없다 보니 이 조상 저 조상들이 이렇게 다 들어와서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래서 쥐는 태송하니 태송을 했다는데 우리는 거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마음에 교작을 많이 넣고 또 저 자손이 이뻐서 한 번씩 가서 가시손이 돼서 만지니까 저 자손이 저렇게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래고 눈으로 보이고 들리고 무섭다고 하는 거란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할머니들을 못 오게끔 결계를 쳐서 다 닦아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가자. 아휴, 얘야, 대신 할머니 나 아니냐? 아이고, 우리 이씨 가정에 할아버지 형제 자, 왕고모도 고모야, 대고모도 고모다. 너한테 들어서서 마음을 했다 뺐다, 했다 뺐다. 그리고 내가 제일,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가겠니? 저, 니그 신랑. 응, 니하고 사는 꼴을 못 보지, 내가. 너 말이야, 어? 이 집에 시집와서 아들 세 명 낳았다고 볼 일 다 봤다, 이거야? 어? 아이고 처녀 혼신으로 내가 죽고 보니 내가 계속 기속말을 하잖니 네가 바람 났다고 우리 신랑하고 살기 싫어한다고 의심하고 네가 신당을 안 때려치웠으면 내가 너희 신랑하고 살게 해줬지 어? 차릴 때는 언제고 차려놓고 다 때려부시고 난 다음에 네가 못 살았잖아 신당 차리기 전에 헤어진 거 아니잖아 신당 차려놓고 다 치우고 난 다음에 헤어졌잖아 내가 괘씸해서 그랬다 왜? 계시면서 네가 신을 내려준 사람은 한 사람은 여잔 것 같고 한 사람은 남잔 것 같고 그랬네 네. 선생이 신어머니하고 다 탔잖아 네. 내가 싸움을 붙였다고 왜 신어머니 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너 데리고 나와서 산기도 물기도 다니면서 내가 원력을 많이 받아갖고 나한테 옜다 하고 들어가가지고 네. 가정도 버리고 새끼도 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하고 살아보자고 네. 어, 그 마음 줬더니 또 딴 데 남자한테 갔대. 내가 또 초이스 했지, 그 법사는. 내가 여자를 초이스를 좀 해보니까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남자를 초이스를 했지. 네, 맞습니다. 너 남자가 좀 징그럽다, 야. 네, 맞습니다. 맨날 추파 던지고 나한테. 예. 추문하고. 예. 슥 지나가면서 툭 치고. 못 견뎌서 나왔잖아, 너. 네. 징그러워서. 내가 좋다잖아 내가 내가 그 남자를 선택했다고 네가 거기 좀 같이 있었으면 내가 그 남자 짝이 맞아가지고 좀 어떻게 훈감을 좀 했을 텐데 얼마 못 입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못하면 그냥 놔두면 되지 그 신당을 다 때려 빠가지고 진짜 재수 없어 그래서 내가 발로 툭툭 찼다 왜 아프라고 다시 하라고 어디 가서 물어보고 나 좀 모시라고 10년 동안 너를 괴롭혔다고 이해가 가나? 네. 뭐 때문에 안 되는지, 뭐 때문에 아팠는지 네. 신도 있지만 이런 것들도 있다고 네. 그러니 오늘은 네 몸으로 올라탔던 조상 네. 젖어 있었던 조상 네. 차례차례 제 차례로 응? 한번 풀어보잔다 알았어. 자 가자
느낌이 어때? 힘들어 죽겠지? 이 시부리에 고모예요. 고모. 그래 고모. 고모가 왔어요. 고모가 제일 먼저 썼다고. 네. 오늘은 여기 있지 말고 풀고 갑시다. 더 이상 이래갖고 저 애기들 다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도와주러 왔는데 쉽게 발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 미련이 남지. 네. 계속 도와주고 싶어요. 뭘로 도와줄 건데? 뭘 할 건데? 네가 무슨 도술 있고 무슨 술법이 있어서? 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쫓겨나야지. 발이 안 떨어지면 칼로 쑤시면 가겠지. 안 갈 거예요. 응? 여태까지 네가 숨은 세월이 얼만데? 거의 10년을 숨어 살았는데. 이렇게 가기는 너무 억울해요. 왜 억울한데? 얘한테 더 밥을 얻어먹어야 되거든요. 아이고 무슨 밥을? 밥, 조상밥, 귀신밥은 이제 없다. 억울하면 다 그렇게 하나? 저는 시집도 못 갔거든요. 그래 너는 시집도 못 갔어. 그래서 시집 간 인연이 너무 셈이 나서요. 그래 네가 예를 들어서 신을 안 받았으면 고모자가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건데 애들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이실직고를 해야지. 그냥 정신없게 계속 쫓아다니고 내가 피도 흘려보고 그래 맞다 머리도 풀어 헤쳐보고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면 애들이 깜짝깜짝 놀래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이 씨, 모든 게 신 때문이다 생각하고 있지. 네 자신이 잘못됐다 생각을 못하고 있었으니까. 네. 그래 이 귀신도 똑같은 거야. 지 신한 거 운수가 여기까지인데 이렇게 살다가 가라는 운명이면 지가 빨리 깨우쳐야 되는데 어찌됐든 청춘에 가고 시집을 못 갔어요. 억울하긴 하지. 네. 그렇다고 질부한테 이렇게 와갖고 저 손자 뻘 되는 조카 아들한테 와서 그 양기를 쏙쏙 빼먹고 네. 있으면 되겠냐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가기가 싫어서. 가기 싫으면 쫓겨나야지. 쫓겨날 거야 아니면 여기서 시끌시끌 풀고 알아서 나갈 거야. 모르겠어요. 그럼 일단 한번 놀아는 보자.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네. 알았다. 가자. 짜증나. 시끄라. 가기 싫은데. 그래서 네가 가야 돼요? 네가 예. 시집도 못 가고 죽었잖아. 네. 그래 아도 못 놓잖아 죽었으니까. 네. 그래서 네가 여기 정씨 부인한테 와서 네. 여자 구실 못하게 네. 이 자궁에다 칼을 대자고 그랬어? 네. 예 제가 했어요. 그래서 하니까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그래 지금도 네가 여기 계속 있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못 살 거야. 정씨 부인이 오늘의 팩트는 너다. 신이라 이름 짓고 근데 어떡하냐. 너가 신이 되어서 오고 싶은 동상이몽이나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신의 동상이몽이 너무 다른데 가야 되겠지. 아파요. 아프지. 너 혼자 온 거 아니잖아. 가기 싫다면 어떻게 할 거야? 가야지. 조상 할머니 뒤에 숨어서. 아니야? 너. 오늘날에 이시가정 정씨 명당이 이 상태로 무슨 신을 받으며 이 상태일 때 무슨 신이 될 것이며 이 상태일 때 내 모신다고 귀신이 갔겠냐 이 말이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조상이라도 갈 길을 잘 가고 본을 잘 지키고 조상 천도라도 잘 되고 길을 열어가 간다면 엄마 집에는 다 건강하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소원 성취 시켜주고 원하는 바 열어준다라는 뜻이다. 예. 오늘 어찌됐건 간에 여기까지 들어와서 엄마가 살아보자 했었던 거 너의 몸주 대신이나 선녀는 다 있으니 지금 찾을 재개가 못 된다. 공덕삼천 잘 닦고 나면 옛날에 처녀 때 영감하게 주듯이 꿈으로 바람결에 구름결에 기도 정성 끝에 신들은 하강할 거니 차례차례 지나가면서 알아가란다. 이 의식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금세 나아지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현재는 마음이 편안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갑옷을 입었는데 벗은 느낌? 선생님 말씀이 맨 처음에는 좀 어려웠었는데 이제 이런 이제 구술하고 나서 왜 그랬는지 왜 아팠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잘 알 수 있게 돼서 그 문제점이 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고 이제 열심히 잘 키워야죠. 네, 안 아프고 건강하게 잘 키우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잘 열심히 따라오면 좋은 일 있을 거라 하시니까 열심히 배우고 또 제 몸도 건강해지고 우리 아이들도 잘 키우고 예, 그래서 좋은 일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 이번 살해자는 제작진한테 받을 때 신을 두 번을 모셨다가 내 모셨고 그리고 몸이 많이 아프고 아들들이 몸이 아픈데 특히 막내 아들이 몸이 많이 아파서 그 원인을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 영적 예찰을 하러 집에 갔을 때 보니까 일단은 신을 한다고 제자라고 하기는 했지만 이 조상의 갈래나 가리가 전혀 안 잡혀져 있고 벌전이 돼 있던 이 조상들이 왕래 출납을 하다 보니 신문도 열기가 어려웠을 거고 모셔놓는다 해도 원앙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면 허주잡신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많이 해가를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신바람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힘든 줄 알고 그렇게 했었던 것들을 오늘 이 시료를 하면서 차례차례로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 집안의 병고는 첫째는 조상이 많이 걸려 있었고 이 가리가 안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신을 모셨다 내 모셨다를 반복하면서 여기에서 가리가 전혀 안 잡혀 그러니까 처치가 전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부르고 붙어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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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한 10년 세월 동안 오면서 본인만 아팠었는데 그게 서서히 이제 명기가 빠지다 보니까 새로 이제 20살 넘어서고 막 이렇게 이제 19살, 17살 때부터 이렇게 서서히 아들들한테 가서 그 가물들이 이렇게 퍼져서 골고루 아팠던 형식이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거는 아까 그 고모자가 원앙상사인데 사자가 되어서 엄마도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아들도 집에서 진짜 죽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둘이서 가장 많이 부딪힌대요. 몸속에 있었던 원앙이 거의 조상빙의로 와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오늘 그 원인을 찾아주고 그다음 길을 갈라주고 그다음 몸속에 있었던 걸 빼내주면서 약간의 테마와 함께 몸주를 풀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엄마는 강하기 때문에 저 아들을 위해서 공덕삼천을 좀 잘 드리면서 맑고 깨끗한 전기로 이 가정을 좀 지켜서 이끌어 가야 될 것 같아요.